우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이 무대를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비디오가 팀 와위에서 나온 아웃풋 중에 제일 좋은 아웃풋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 말은 그냥 이거는 다른 첨가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힙합, just 힙합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고 감탄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할 퍼포먼스, 시청할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래퍼들이에요. 전부 다 3명 다 Free, TBO, Baby Gang 이 세 래퍼로 이루어진 10101 트리플 드랩 매치 같은 그 1대1 배틀 퍼포먼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디오, 이 곡의 제목은 호티코데치라고 이렇게 읽던데 해석을 해보면 진정한 동화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사는 뭐 찾지를 못해서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무대가 순수 100% 100% 힙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세 명의 래퍼는 마치 미고스처럼 합이 너무나 잘 맞고 최고의 컨비네이션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팀으로서 가장 베스트 팀워크라고 찾는다면 이 세 명이 지금까지 랩비에2에서 봤던 경연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본 거에서는 이 팀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들의 무대의 조회수는 100만 조회수 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편집이 많이 있을 거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세요. TBO Free TBO Baby Gang의 코티코댓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게 팀 와위에서 나왔다고? 오오 비트가 턴업 시키고 있어. 계속 바운싱 바운싱 되고 있으니까 아,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 오오 사실 이 세 명 다 처음 보는 래퍼들인데 저를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WWE를 치면 하디 보이스 같은 거야. 데프라이디 메탈디가 떨어져 있을 때보다 이 둘이 뭉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언더테이커와 케인이 뭉쳐서 파괴 형제라고 결성하듯이 그 두 사람이 모이면 시너지가 나듯이 사실은 이 래퍼들이 하나로 뭉치니까 그냥 이 무대 자체가 엄청난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제가 얘기할 거, 코치인 와미는 진짜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견해보다는 멤버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많이 해줬다. 그 느낌을 저는 이 무대에서도 또 한 번 받았어요. Miracle, Wario, Wanna Lose. 훅도 캐치하잖아요. 죽이죠? 오! 여기 래퍼들은 진짜 스킬풀하다. 야, 이 무대가 만약에 한국어 랩이었고 쇼미더머니에 나왔다면 조회수 진짜 많이 받았을 거야. 진짜 이 무대는 더 많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스킬풀하다는 거는 라임을 뭔가 많이 쓰고 플로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청자가 들었을 때 그 느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잘 만족시켜주고 있어요. 랩을 무조건 빨리 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하더라도 그 속에 라인과 플로우를 어떻게 배치해야 청자들이 만족할까 말까 하거든. 야, 죽인다 진짜 이거. 야, 미고스보다 팀워크 더 좋은 것 같아. Wanna lose. 나 봐, 따라하고 있잖아 어느새. 두두두두. 한 명이 랩하면 두 명의 래퍼가 하이맨으로서 너무나 백업을 잘 받쳐주니까 그냥 공연이 폭발적이잖아. 후. 죽인다 진짜. 각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팀으로 하나로 딱 뭉치니까 진짜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에 최대치는 이 퍼포먼스인 것 같아. 아, 여기 다 같이 나와가지고 뒤에 받쳐주는 거, 어, 죽이는 것 같아. Mario. Wanna lose. 처음엔 동작 보고 할렘 쉐이크 하는 줄 알았어. 어... 진짜 1대1 배틀 미션 보면서 팀워크는 이 세 명이 지금까지는 제일 최고인 것 같아. 세 명 모두 다 돋보였고 다 멋있었어. 한 팀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빛났던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멋있다. 이 랩비에2에 유명한 래퍼들이 얼마나 많이 출연했습니까? 그쵸?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세 명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퍼포먼스 이후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명한 래퍼들 속에서 이 세 명이 정말 최고의 콤비네이션으로 보여준 이 퍼포먼스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예를 들면 언더독의 반란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무명의 래퍼가 이런 뭐 뭔가 계기를 통해서 뭔가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바라잖아요. 언더독이라는 위치를 봤을 때 죽이는 무대였어요 진짜. 그냥 이거는 그냥 딱 이 말뿐이라니까. 저스 힙합이야. 그냥 저스 힙합이야. 래퍼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퍼포먼스는 죽인다 진짜. 진짜 죽입니다. 아, 난 이런 공연을 원했어. 난 이걸 원했다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